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김장 담그기 부담스럽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이젠 또 너무 싸져서 이 배추 농가가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또 어찌 된 영문인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누렇다 못해 거뭇거뭇 찌든 빛깔의 배추들이 한밭 가득입니다. 눈을 맞은 채 꼿꼿하게 서 있는 배추를 열어보니 곳곳에 살얼음이 껴 있습니다. 추위를 막기 위해 비닐을 씌워둔 배추들도 내다 팔지 못하고 썩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. 이 마을에서만 팔지 못한 가을 배추가 30만 포기. 이렇게 방치된 게 벌써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. 한창 출하 시기이던 지난해 10월에서 11월, 2,000원대까지 추락했다가 12월 5,400원까지 회복했지만 평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. 지난 가을 배춧값 하락에 인건비조차 못 건질 형편이 되자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. 아유, 말부터 이놈들 그리고 지금 가지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내풀고 말았는데 뭐 인건비도 안 나고 그러니까. 아유, 나도 못하겠어요 이제는. 반면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 1,558헥타르로 전년도에 비해 10% 늘었습니다. 여름 배추 가격이 너무 높았죠.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은 아 배추 가격이 좋으니까 계속 좋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김장 배추를 좀 더 많이 심은 거죠.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배추 등 성수품의 비축 물량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배추 농가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